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배정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. 입학생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원거리 통학의 문제점은 여전했습니다.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. 올해 이 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이 찾아왔습니다. 입학과 동시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. 통학 거리가 1시간 가까이 되는 원거리 배정 때문입니다. 맞습니까? 집이 멀어가지고 오는데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. 다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실제로 이 학교에 배정된 신입생 250명 가운데 20%에 가까운 46명이 서구와 광산구에서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입니다. 광주 지역 전체적으로는 서구와 광산구 학생 1,400여 명이 다른 구에 배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원거리 통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배정 방안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광산구에 위치한 중학교 두 곳을 통폐합해 한 곳을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남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한 곳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학생 수와 학교 수 그리고 공립과 사립의 조화를 고려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교육청 자체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서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반복되는 원거리 통학 문제 등 고등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.